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탈색을, 뿌리 탈색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에, 올레인시아에 있는 톤업 라이트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산화제 9%짜리, 30볼륨 9%를 1:2로 믹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17에서 18레벨까지 뽑혀 있어요. 나머지 버진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뿌리를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제가 9%로 해서 1:2로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도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20분 방치한 후에 한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탈색이 되어 있는지, 톤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켜봐 주십시오. 산화제 9%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산화제 9%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뿌리를 지금 도포했습니다. 20분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톤업 라이트닝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산화제 9%로 하면 우리 고객님 지금 따갑다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따가운 표정이 전혀 없어요. 고객님 따가우세요? 전혀 안 따가워요? 네네. 네. 전혀 안 따갑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분 뒤에 결과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팩을 씌워서 열처리 20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처리 20분을 하고 있어요. 예, 뿌리 탈색을 하고 있는데 호일까지 덮어서 저희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산화제 9% 30볼륨짜리를 1:2로 믹스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분 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처리 20분 하고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잘 빠졌죠? 네, 톤업 라이트닝이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지금 탈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14레벨까지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샴푸해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샴푸해서 나와서 이렇게 뺐어요. 어때요? 기존보다 더 밝은 톤이 돼버렸어요. 네, 제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18까지 빠지는데, 저는 14까지만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7, 18까지도 다 빠져버렸어요. 보이시나요? 네, 전 놀랍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톤업 라이트닝만 쓸 것 같아요. 네, 고객님도 고통 없이 네, 이렇게 빨리 뽑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intense natural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 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 산화제 3%가 50불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